뭐? 너네는 다른 반이라고? 아,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친구 없어서 어떡하냐? 맞아, 너 우리 말고 친구 없잖아. 야, 뭐야? 괜찮아. 내가 매일 쉬는 시간마다 놀러는 가줄게. 로마, 너네 말고 나 더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거든. 그러던가. 그래, 만들어라. 방학 끝나면 새로운 반인데 어떡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지? 어? 오빠가 왜 그런 고민을 해? 친구들 있잖아. 아, 나만 다른 반이 됐어.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오빠 친구들 잘 새기잖아. 아이, 내 모습 말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격. 신학기니까 새로운 나로 태어나서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이 말씀이야. 잘 새긴 할 것이지. 뭐? 그럼 이 책 읽어볼래? 야. 어? 이게 뭔데? 내가 읽고 효과 본 거야. 읽어봐. 나 간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 에이 참네, 뭔 책을 읽어? 했냐? 얘 친구 사귀는 방법 뭐 이런 책 읽었던데. 뭐? 그런 걸 읽었어? 야, 너라면 충분히 친구 많이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책에서 읽은 거 그대로 실행에 옮겨보겠어. 아, 군사님들 그 따라해보세요. 자, 첫 번째,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한다. 웃는 얼굴엔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다고. 야, 쟤 뭐야? 무서워. 무섭게 생겼다. 야, 화장실 가자. 무시하고 그냥 가자. 가자. 근데 뭔가 뒤에서 음침한 기분이. 아, 내 연필. 아. 대학기인데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 내 옆자리가 너무 무서워. 자, 새학기인데 서로서로 친구들끼리 친해지는 기회를 만들어보기 위해 종이접기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가위가 없네. 가위 있는 학생이 있니? 우리 친구들에게 잘 빌려준다. 와, 쟤 또 뭔지 달렸나 봐. 이상해. 너 가위가 저렇게나 많이? 아, 답답한데 실례야 보고 싶다. Nope. 안 돼, 안 돼. 애들이 날 냄새난다고 싫어할 거야. 새학기 친구를 사귀는 세 번째 방법. 맛있는 음식을 나눠준다. 지금이지. 안녕, 키키야. 과자 먹을래? 아니, 키 괜찮아. 과자 먹고 싶은 사람? 너 먹고 싶구나. 먹을래? 아니, 괜찮아. 그럼 너? 어째서?
책에서 읽은 거 그대로 했는데 친구들이 날 무서워하지. 야야, 거기서 뭐해? 야,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냐? 네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지? 설마 친구를 못 사귀었던가? 얘들아, 친구들이 다가오지 않아. 내가 다가가도 피하고. 응? 아이, 그럴 리가. 리아, 너가 친구를 못 사귀었다니 말이 안 되잖아. 자세히 말 좀 해봐. 사실은 신나기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뭐?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 다가오지. 미안해서 나 책에서 읽은 것 그대로 한 것뿐인데 상냥하게 웃고. 리아야, 너는 그런 거 안 어울려. 억지로 모습을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으로 행동해. 내 모습이 어떤데? 너는 냄새 나고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아 진짜 성격도 이제 진짜 나쁘고 발냄새도 심하고 일단은 진짜 다 나빠. 배드, 그냥 최악이야. 그리고 못된 장난도 가끔 치지만 또 그게 밉진 않은 것 같고. 드립도 재밌게 치고. 너 로블록스 잘하잖아. 어? 이렇게 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새 학기라서 다들 어색할 텐데 서로 친해지라는 의미로 옆에 친구들과 자리를 붙이도록 하세요. 너무 무서워. 야! 발냄새 고기 최. 어떻게 멀었지? 완전 냄새나! 제 옆자리라 맨날 이 냄새 맡았대. 맞았어. 너네! 지금 수업 시간인 걸 모르고 있는 거니? 둘 다 밖을 나가서 손 들고 살살! 네. 아이, 너 때문이잖아. 뭐? 아, 지금부터 장난쳤잖아. 아, 나가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게 해서 발 쓰고 있구요. 이게 진짜? 야, 발냄새 나 맡아라! 에? 야, 너 뭐 발냄새도 안 나는 게 까부냐? 뭐? 나 발냄새 나거든? 나 따라올라면 한참 멀었거든. 발냄새 나는 게 자랑이냐? 니네! 조용히 안 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배구경! 야! 니네! 제일 많이 터뜨렸는데요. 니네 그냥 들어와. 어? 그걸? 끼끼끼. 자, 리아랑 미림이 너네 떠든 죄로 자기소개 먼저 해보자. 자기소개? 부끄러운데. 나 김이야라고 해. 반가워. 내가 좋아하는 건 초콜릿 러블럭스. 어? 러블럭스? 야, 너 러블럭스 잘해? 아, 처음부터 깨꾸지? 와, 재밌게 다녔겠다고.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싫어하는 건 공부랑 피매. 아, 이제 리아님의 자기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리아야, 공부를 싫어하면 어떡하니? 아이, 선생님! 아, 공부를 좋아하는 초딩은 없거든요? 아줌마야! 새학기 첫날, 다들 오늘 쓰고 있어요. 그러면 수업 끝. 다들 가방 챙겨서 조심히 가고 내일 지각하지 마세요. 네.
나는 춘덕인데 너랑 친해지고 싶어. 우리 축구하러 갈래? 아이 춘덕아 무슨 소리야? 아 안녕 나는 민수. 혹시 너 로블록스 아까 잘한다고 하던데 로블록스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야야야 애 몸은 바쁜 몸이라 아, 한 일로 줄 서줬으면 좋겠구연. 리아는 말하는 진짜 것도 웃기네. 야 리아 어쨌든 로블록스 같이 하는 거지. 아 그래 그래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걸 정했어. 응? 뭔데? 뭐야 뭐야? 바로! 아 리아랑 미리미는 교실 청소하고 가렴. 청소야. 그럼 내일 내자. 그래. 응, 그러면 내일은 축구 꼭 하는 거다. 꼬락. 가자. 아야! 놀지 말고 빡빡 밀어 빡빡! 아 뭘 놀아! 너 때문이잖아! 네 발냄새가 좀 닦아! 아, 나 진짜 발냄새 돌리기야! 야 리아야! 너 알면 알수록 재밌다! 아 뭐가 재밌는데? 너 얼굴? 아, 너 진짜 안 되겠다. 너 또 발냄새 공격 받고 싶구나. 네 자리에 발냄새 바를 거임. 야, 안돼! 아, 머리가. 아, 얼굴도 바를 거임. 얼굴에 내 신발 올려놓을 거야? 너 방금 욕한 거지? 이거 잘리고 싶은 거야? 민두매드님, 별장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브님, 박근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소비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